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날인데요.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63 컨벤션 센터 그랜드 볼룸에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를 슬로건으로 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장애인 복지 분야 유공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 3명을 포함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움직여온 유공자 6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